예, 오늘 용산 윤석열 집무실이 있는 용안집 앞. 저는 용안집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은 김건희가 영부인된다는 전개에 의해서 자동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의 모든 정책은 전개에서 나온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 이곳을 지나시는 분 중에 간혹 저희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저는 악담을 하고 저주하겠습니다. 윤석열 같은 정신병동에서 도망친 환자를 찍어서 대통령 만들어서 지금 예, 저 휴전선 쪽에는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예, 주가는 2100선을 이어보고 환율은 1500대를 지금 돌파 상황인데 아직도 반성 못하는 윤석열 찍은 사람들 내가 3대를 막으라고 저주하겠습니다. 정말 분노합니다. 저리저리가 3년 동안 윤석열이 대통령 특위 꿈도 꾸지 않을 때부터 윤석열 일가 비리를 여기 나온 정대택 의장과 낱낱이 알려서 추악한 윤석열의 장모 뒷배, 마누라 뒷배, 사기극 뒷배를 봐주고 선배 해첩, 양재택 검사 해첩을 캐치하고 사는 등등 많은 것을 알렸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 중에 아직도 지나가다 저희한테 손가락 재는 사람은 3대를 막을 것이다. 악담을 좀 하겠습니다. 왜? 이분들이 정신 못 차립니다. 이명박 찍어서 감옥 보내고 박근혜 찍어서 감옥 보내고 이게 전두환도 못한 놈을 찍어 네, 이런 지경이 왔으면 사람 같으면 짐승이 아니라면 지금 좀 반성하고 우리가 이런 집필을 하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억다 대고 손가락질하고 지나가자 이겁니다. 이런 놈은 자식들이 손주들이 전벌을 받아봤다거나 제가 악담을 좀 합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때까지는 그분 찍은 분들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이명박 찍었었고 박근혜 찍었었고 윤석열 찍은 이런 세 번 찍으면 속으면 속는 놈이 나쁜다. 이런 멀티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세기지는 호대를 멀쩡하게 새겨가지고 어디다 대고 여기다 손가락질하냐. 자기들 때문에 내가 개고생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분쟁에 들끓고 있는 국민이 80%인데 예, 제가 예, 분노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예, 분노로 모든 일이 되는 건 아니고 예, 주가는 지금 2000대까지 이어갈 중이고 환율이 1500대 올라가고 예, 북한과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에서 예, 윤석열 찍은 분들 자식들 군대 보냈죠. 예, 요즘 잔표이 잡니까? 우리가 북한이 무서워서 예, 그 같이 평화를 지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쟁이 난다면 이 한반도는 공멸하고 우리나라는 다시 일본의 식민지,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중국이 점령할 것이고 이미 중국은 그걸 예상해서 동북공정을 다 맞춰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유급한 상황에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우리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7시간 녹취록으로 예, 친했잖아요. 내가 김건희 씨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어요. 김건희 씨가 만약 절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예, 이런 약속을 한다면 더 이상 내가 김건희를 예, 욕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저는 지금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세계가 갖는 인간들이 가서 손가락질한다는데 제가 화 안 나겠습니까? 예, 아무튼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 예, 윤석열이 야, 경제는 망쳐먹어도 전쟁은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어떡합니까? 전쟁하면 누가 더 불쌍합니까? 여성분들이 불쌍하고 노인들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예, 오죽하면 내가 김건희 씨한테 연락을 해서 예, 전쟁 좀 안 나게 해달라고 이런 사정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 가졌단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위태롭습니다. 예, 이미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해서 외국 정상들이 상대조차 안 해줍니다. 이런데 무슨 외교가 되겠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은 윤석열을 국민들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윤석열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권력자 김건희를 구속시키면 윤석열은 사퇴를 낼 수밖에 없을 거다. 아,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네, 빠른 시일 내, 한 달 내, 보름 내, 긴가지 구속시키는데 혼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회는 7시까지 집회를 계속하고, 7시에 행진을 해서, 8시에 마치고, 저희는 진주로 내려가서, 진주 가서, 김건희 구속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은 안동에 가서,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내일, 청계광장 5시 집회에 많은 참석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우리 끝까지 즐기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